내가 어릴 적 꿈이 축구 해설위원이었는데 이번에 7월 8일 넥슨 피파 모바일 대회에서 해설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룬 것까진 좋은데 우리끼리나 피파 할 때 장난으로 넘어지네요 이러면서 해설을 했겠지. 근데 이거는 넥슨에서 주최하는 공식 대회야. 근데 거기서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어. 전문적으로 다가가야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특훈을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환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무럭무럭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내야 그게 진정 해설위원이지. 오늘 어떠한 시련을 이겨내서라도. 예? 경신. 그럼 지금부터 지옥의 해설 특훈. 바로 첫 번째는요. 발음 훈련. 해설을 아무리 잘해도 발음이 개구리면은 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정한 주원 이건데 안정한 주원다 이러면 안 돼. 발음을 틀릴 때마다 팔꿈치로 우리 한 대씩 발음을 연습할 선수 명단이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선수 명단인데요. 해설의 첫 발걸음은 뭐다? 발음이다. 진짜 지금 여기가 넥슨 대회라 생각하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파모바일 영재발굴단 해설을 맡게 된 해설위원 오지환입니다. 첫 번째 팀은요 투르크메니스탄 팀인데요. 선발 라인업 발표하겠습니다. 마메트 오라즈 무하메 노프, 수라트 소유 노프, 메칸 사라 노프, 베지리 왜요? 파파 노프였습니다. 들리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선발 라인업 발표하겠습니다. 마메트 오라즈 무하메 노프, 수라트 소유 노프, 메칸 사파 노프, 베지르 겔디 일리암 소프, 아르슬란 브라. 왜요? 이거 이게 정신없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글을 읽는 걸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 느낌에 맞춰요. 자 보면 첫 번째 순서 골키퍼네요. 아멘트 오라드 무은노프, 그 다음에 코라트 소유노프, 메카 사파로프 선수, 베디르디 알리르디 선프. 뭐가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투르크메니스탄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메트 오라즈무 하베노프, 토라트 소유노프, 메칸 사파로프, 매직글레스 일. 아 이게 투르크메니스탄의 발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돼야 돼. 지른 이은 니은. 근데 너 지금은 좀 즐겁지? 너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 지환아. 진짜 찐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이름. 아 네. 예. 실제 대회에서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카는 견뎌내야죠. 아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투르크메니스탄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메트 오라즈 무하네 메노프, 소라트 소유노프, 메카 사파로프, 베지르 겔디 일리아 소프, 아르슬란 무라트 아마노프, 바이트 오라즈라 헤노프, 아르투르 개보르키안 무라트 야프시예프, 세르다르 안나오라 노프, 세르다르 겔디 예프, 위치 무라트 안나둘리 예프. 이렇게 선발 라인업이 있네요. 감독은 왜 얘기 안 하세요? 아 감독이 제일 열심히 했을 텐데. 넥슨 피파 모바일 대회에서 선수 감독 이름을 그치. 얘기 안 한 거야. 근데 하나 중요하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투르크메니스탄 선발 라인업 발표하겠습니다. 마메트 오라즈 무하. 네. 말씀드리는 순간 투르크메니스탄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메트 오라 말씀드린 순간 투르크메니스탄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메트 오라즈무 하메도프, 수라트 소유노프, 메칸 사파로프, 베지르 겔디 일리아소프, 아르슬란 무라트 아마노프, 화이트 오라즈. 좀 더 다시 하세요. 중간에 절었습니다. 띄어쓰기요 띄어쓰기. 화이트 띄고 오라즈사 해노프잖아요. 좀 더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훈련이 장난 같아요? 여기서 실수하면 우리 모두에게 몹쓸을 하는 게야. 뭐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UFC 해설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 선수의 후두부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근데 계속 후두부를 때리니까 점점 발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때릴 수가 없었어요. 발표하겠습니다. 구이치 무라트 안나 굴리 예프, 그리고 감독님 안테 미셰 감독님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투르크메니스탄 대 라오스 이제 선수 명단을 읽어줌으로써 경기가 시작되거든요. 와 이거 친숙하시죠?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갖고 하시라고 벌칙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오늘 이 훈련했다가 대회 때 제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성공해야겠지요. 상대편 라오스 선발 라인업 발표하겠습니다. 풋박 송 생달 라윙 웡입니다. 이거 화질이 너무 손 때렸다. 화질이 안 좋아도 열악한 환경 속에도 해설은 꿋꿋이 네. 이어가야 됩니다. 상대팀 라오스 선발 라인업 발표하겠습니다. 푸빠송 생달 라웡, 사이나코 네비엥 쿰마 빤냐, 캄푸미 타네 비라이, 캄라빈 깨우, 톳니 라트 시븐 후앙, 무끄다 숙구 사바트 숙구 사콘 푼타 팁 왜?
그 선수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오지환인데 노지환 아니면 오미환 정확히 읽어주셔야죠. 라오스 선발 라인업 발표하겠습니다. 쿠파송 생달라오 사이나코 데비엥 훈마 빤냐 캄프미 한에 비라이 캄나 빈깨오 툰니 라트 시분후앙 무쿠다 수쿠사바트 수쿠사콘 군타티프 쿠타사이 코차렌 파세우트사크 술리야옹 시티 데트 칸타옹 캄팽 사야 우티 이렇게 선발 라인업이 있네요. 이 훈련 잠깐 했다고 늘었어. 발음을 마스터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훈련 바로 가실까요? 이제 진짜로 축구 경기 해설을 하잖아.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똑같이 경기를 하는 거야. 슛, 헤딩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변수가 많아. 그걸 잡아내는 게 이번 미션이야. 이거 진짜 진지하게 훈련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랑리은 선수와 박세바리 선수의 1차전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수를 굉장히 떨릴 텐데요. 차분한 마음으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저래. 호나우두, 홀란, 손흥민, 블린트, 유상철, 비에이라, 카프데빌라, 디아스, 턱세바리스. 오! 김병지 선수와 김도혁 선수가 있네요. 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떨리는데요. 자, 반대편의 선수. 아, 골키퍼가 나오고 있는데요. 헐마! 골키퍼 뒤를대요. 비었어요. 골로 비었습니다. 교체하죠.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유롭게 다시 공을 뒤로 돌리고요. 자, 이런 걸 차근차근 빌드업이라고 하죠. 왜 볼 돌리기 하냐고! 그런 단어는 언급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비에이라. 아, 볼 돌리지 말라고! 자, 골키퍼 튀어나오고 있어요. 쿠르토! 아, 이거 빼내야 되는데요? 아깝습니다. 골키퍼 다시 자기 골문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와! 내가 부르는 거야, 병신아! 내 반대기 갖고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아, 이거 개인적으로 혁세바리 선수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한 게 아닐까. 추가 시간 5분입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여기서 동점골 들어가나요? 어! 페널티킥입니다! 왜! 오른쪽 빅테이크 왼쪽! 아, 공이 나가버립니다. 후반 시작. 반데이크. 자, 손흥민 그냥 때리네요. 아, 코르투아. 마치 캐치볼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빠와 아들이 서로 놀아주는 건 아름답네. 경기는 난 세이머니 안 넘기지. 여기서 혁세바리 선수가 한 골을 더 넣는다면 경기도 달라지거든요. 자, 블레트 슛 슛 안 하네요. 진짜로 제발 슛 안 하네요. 슛이 안 나가요. 슛 안 하네요. 자, 좋습니다. 자, 스쿠턴 좋았고요. 자, 슛! 슛! 슛 버튼이 없나요? 어, 이거 중원 패스 너무나 좋았어요. 자! 파울 아니었고. 아, 여기서 역습 가나요? 자! 네, 네, 자! 네, 네, 자! 네, 네. 어, 뺏었다. 이제 골 넣어봐야지. 블리트! 가운데 저이자! 슛! 비에라 슛! 슛! 김병지! 김병재! 김석철! 비에라샷! 비에라샷! 화이샷! 자! 야, 이겼다! 대회인데 슛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훈련의 과정이에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걸 이겨내는 게 뭐다? 해설기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지진이 나고 갑자기 홍수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안 오고 있어만 기다려보자고. 야. 잠시 후 반갑습니다. 넥슨 스타디움 현장에 나와 있는 강진우 김도엽입니다. 이분을 모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해설위원이죠. 해설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파 모바일 해설을 맡은 해설위원 오지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잠시만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피파 대회가 정식으로 넥슨에 사는 대회인데 이런 참가자가 나옵니까? 쇼미더머니 봐도 참가자들이 눈에 띄려고 컨셉 충돌이 있어요. 피파 대회에서도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호기린이라고 하고요. 워터밤에 제대로 즐기기 위해 묵천가에 챙겨왔습니다. 여기 워터밤이 아닌데. 아니 그럴 수가. 아까 저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마치 워터밤처럼 열정적으로 네네. 이 피파 대회를 참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괜찮았어요. 아,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아... 피파 대회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간단하게 인터뷰 가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격의 나루토 하나미 광해 리포트와 비밀의 방입니다. 뭐라고요? 충격의 나루토 칼날을 든 광해 리포터와 비밀의 방에 있는 아즈카반의 죄수와 함께 있는 혼혈 왕자의 그만. 아,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누구 선수 누구 선수 슛 이런 거 할 때 그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충격의 칼날에 나루토를 든 광해 리포터 슛 이렇게 되나요? 일단 이 대회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 대신 기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합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만 이겨내면 넌 완벽히 할 수 있지. 오늘 배웠던 특훈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피파 모바일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제1회 피파 모바일 대회가 열렸는데요. 굉장한 참가자들이 왔습니다. 포인트 어디 갔어? 자, 대결이 될 거야?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다들 게임에 게임으로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전되는 순간 경기에 시작합니다. 자, 바로 자, 여러분들 지금 게임이 시작했는데요. 어, 버리다! 어,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게임에 집중해주세요. 이건 대회, 대회입니다. 좋습니다. 자, 올라, 자. 어, 스피커 떨어진다! 어휴, 어휴, 자. 아, 올렸고요. 세상에! 아. 어, 첫 장에서 불이 샌다! 맞아, 맞아. 자, 지금 자연재해가 났지만, 그래도 피파모의 대회는 계속됩니다. 어, 왜 안 잡아? 빨리 잡아! 어. 아. 맞춰드리는 순간! 정성 선수의 혼란의 패정으로 빠지는 1등으로 나갑니다! 아, 지금. 자, 여러분들 대회 끝까지 참가해주시면 대회 자, 자리에 살짝 조심해요. 자, 자, 여러분들 저의 해설 꿋꿋해. 전장이 무너진다. 반대사례 선수의 골키퍼 모시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슬로인으로 지나갔는데요. 말벌 조심해. 말벌 정말 용호상박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치단 치단에 한번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완전 시작합니다. 완전 후반 시작. 눈앞에 마르세요 선수 좋았습니다. 자, 가운데 태풍이다. 나이스. 야, 태풍 맞습니다. 총적거리 터집니다. 자, 경기는 과연 누가 우승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나요? 악미. 악미 뛰는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공이 나갔다. 자, 경기는 다시 정착해지고 있습니다. 자, 자기 폰이 바뀔 정도로 우 정직한 승부, 정당당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만큼 이 경기는 치열해지고 가게가 될 거야! 중간인데 해설이 안 나와요! 내 주동도 마지막 공격이 된 거! 내 것 같은데요! 경기는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네, 연장전. 자, 드사이! 드사이 뛰고 있어요! 태풍이다! 아, 대장선은! 점점 약하게 빌드업을 천천히 흥분하는 선수가 지거든요. 아, 반칙이야! 이것 또한 설의 일종이죠. 자, 말씀드린 순간 연장 후반으로 갑니다. 연장 후반. 이렇게 상황이죠. 이거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이거 잡고 누가? 이제 군인사비지. 아유, 이 나가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치열하다. 승부차기. 대신 차주세요. 갑니다. 내가 차고 제가 막겠습니다. 자, 아무나 이겨라. 아! 오른쪽이다. 슛! 아, 깔끔하게 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실제 축구에서도 못 막는. 야, 같이 오른쪽으로. 눈에는 눈, 얘는 이라는 거죠. 네가 오른쪽으로 들면 나도 오른쪽을 느꼈다. 여기서 넣느냐? 여기서 막느냐? 이게 마지막 키커와 이겨라! 넣느냐? 막느냐? 과연 너? 결과는 넣느냐? 승복차기 선수. 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그차마 선수가 이겼습니다. 예! 제1회 파워볼 대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7월 8일 넥슨 공식 경기장에 해설로 올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나네요. 브라보!
내 장인 어떤 변수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덕분에 이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어요. 어떤 변수가 와도 엄지척을 해주시네요. 내일날 어떤 변수가 와도 이런 변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좀 긴장감이 풀리네요. 야, 다행이다. 자, 그러면 7월 8일 오프라인 대회에서 오지안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토빅 컨티뉴. 아~ 도잼 도잼 도잼.